가계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버블기의 일본보다 지금의 한국이 더 높아요. 정말요? 네. 일본이 겪지 못한 정도의 그 가계 부채? 이것이 과연 정상인가? 이게 위험하지 않은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경고의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훌륭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삼고 초려해서 모시게 되는데요. 이름이 너무 좋으세요. 네, 와세다 대학교 국제학술원의 박상준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름은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장명소였어. 훌륭한 장명소네요. 한자도 저하고 같으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서로 상자에 중국어 진짜. 네, 맞습니다. 네. 일본에 대한 이제 궁금증들이 참 많은데, 가깝지만 먼 나라라고 표현되는 게 저는 나이 먹을수록 적당한 것 같다는 게, 겉모습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생활 패턴, 행동 양식, 뭐 사고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야, 이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공부할 게 많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 아닌가 싶은데, 세계를 군림하던 나라였고, 뭐 한국하고는 나쁜 관계도 있었고 그런 나라였고, 그러나 뭐 여전히 세계에서는 역시나 최강국이었는데 지금 약간 해가 지고 있는 듯한 그런 나라로 지금 평가를 받는 일본입니다. 특별히 저희 먼저 궁금한 건, 장기 30년 침체에 있었고,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화살 정책을 통해서 조금 23년, 24년 들어오면서 확실히 뭔가 회복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나라인데, 먼저는 장기 침체가 지금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왜 우리는 장기 침체를 했는지 평가를 할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일본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은 이제 해결이 됐다고. 그러니까 장기 침체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장기 침체가 어떤 건지 그 성격에 대해서는 규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99년에 일본에 갔는데, 처음 일본에 있는 어느 대학 교수로 부임한 것은 99년이었는데, 그때 비로소 이제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이 그때쯤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이전의 기록을 보면은 일본 정부의 발표나 또 일본 은행의 스탠스나 아니면 일본 언론이 하는 얘기나 그런 것들은 거대한 버블이 있었고 버블이 꺼졌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장기 저성장에 들어갔고 오랜 그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일시적인 경기 후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했었고요. 그런데 잃어버린 10년에서 또다시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되면서 일본 학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저명한 경제학자들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도대체 일본에 어떤 일이 있는 것인가, 이 일이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걸 연구를 해가지고요. 우선은 가장 큰 원인, 그 장기 침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거대한 버블이 있었고 그 버블이 꺼지면서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블 때 대차대조표에서 그 부채도 자산도 다 같이 늘었죠. 네, 그렇죠. 네, 올라가는 과정에서. 맞습니다. 부채를 많이 내가지고 이걸 가지고 토지도 부동산도 많이 샀고 또 주식도 많이 샀고 뭐 해외 부동산까지 많이 사고 했으니까요. 그랬는데 그 버블이 꺼지면서 그 자산 가격이 다 폭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때 빌린 부채는 꺼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채는 내가 빌린 것이니까 갚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재무제표에서 부채는 여전히 크게 있는데 자산 가격이 폭락을 했으니까 굉장히 재무제표가 위험하게 된 것이잖아요. 자본은 녹아버린 거죠. 자기 네네. 순자, 자기 자본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채를 갚아야 되니까 그때는 기업들이 이제 이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 빚을 갚는 것, 살아남는 것, 이게 이제 과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투자를 한다든가 뭐 모험을 한다든가 이런 건할 수가 없었어요. 살아남는 거 이거를 했고, 그리고 그때는 기업들 역시 이게 버블이 꺼졌고 장기 저성장에 들어갔다 이 생각은 못했고 일시적인 경기 후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라든가 사업 재편이라든가 혹은 뭐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 이런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97년 돼가지고 많은 회사가, 우선은 금융회사들이 망하기 시작했는데, 금융회사들이 망하고 하던
그 일이 97년에 발생하기 전까지는 일본에서 고용도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90년에서 97년 그 당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봐서는 90년하고 91년에 버블이 끝났는데 일본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충격을 받긴 했지만은 그래도 일본의 데이터를 보면은 실업률도 그렇게 높진 않았고요. 네, 그리고 임금도 90년, 91년 정도까지는 가파르게 오르다가 91년부터 97년까지는 오르긴 올라요. 임금도 그때는 여전히. 네, 네. 더 이상 가파르진 않고 아주 천천히, 과거에 비하면 천천히 오르지만 그런데 97년이 돼서 임금도 더 이상 오르지 않아요. 피크가 된 거예요, 임금도. 그리고 이제 97년부터 뭐 한 200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많은 기업이 또 파산을 했고 하면서 일본도 이제 뭔가 이상하다 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그 당시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못하니까 경제가 좋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기업들이 사업 재편도 하지 않고 투자도 하지 않고 또 새로운 영역에 도전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때가 또 미국에서는 제가 92년부터 97년까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가 미국에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해가지고 아마존이라든가 막 태동을 하던 시기였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그때 이미 유명했지만은 그 뒤에 또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또 애플도 생각보다 굉장히 커졌고요. 새로운 그 IT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그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그러니까 소니 같은 경우에 워크맨으로 전 세계를 제패했지만 이제 애플에서 스트리밍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별로 필요가 없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그런데 그런 것들에서 이제 소니가 예를 들어 소니와 애플 같으면은 소니가 애플을 이기지 못한 것이고요. 또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마존 이런 새로운 IT 기업들이 나올 때 일본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거기에 대응할 만한 IT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97년에서 2000년으로 가는 과정에서 부채 정리하느라고 투자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IT 기업이 등장하고 IT로의 산업 변경,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는데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 투자를 할 수 없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그 전에 반도체가 워낙 잘 나갔으니까 전 세계 시장의 50%를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또 일본 반도체가 너무 잘 나가니까 86년에 반도체 협정을 맺어서 일본 반도체 수출 같은 거를 많이 위축을 시켰는데 그래도 일본 기업들은 그 반도체 협정이라는 것이 얼마 이상은 미국에 팔지 못한다. 물량은 또 가격은 얼마 이하로 내리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일본은 가격을 내리지 못하니까 아무리 기술을 발전을 시켜가지고 이 단가를 낮게 하는 그런 걸 하더라도 가격을 낮추지 못하니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인센티브도 많이 줄어든 것이고요. 또 물량하고 가격이 통제가 되니까 대신에 그만큼은 계속 팔고 있고 그만큼은 받고 있으니까 이익은 또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에서 무섭게 또 추격을 하고 있을 때 좀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파운드리 쪽으로 또 이 반도체가 재편이 되는데 그것도 대응을 하지 못했고 또 가전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전자 산업에 있어서도 중국이나 타이완이나 한국이 계속 쫓아오고 있는데 그 당시는 뭐 아직 중국은 아니지만 한국이라든가 거기에도 대응을 못했으니까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소니의 TV가 2000년대 중반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이 소니는 대표적으로 일본 기업을 소니를 얘기한다면은 소니는 우리가 삼성하고 LG한테 소니 TV가 진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저쪽은 가격을 싸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 결국에 기술 우위가 있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 격차도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 삼성 LG가 그러다 보니까 소니가 2000년대 중반부터 8년이나 연속 적자를 냈거든요. 소니가 TV에 구조조정이 들어갈 때까지 8년 적자 구조조정이 2012년에 들어간 다음에 또 3년 적자 해서 전부 11년 적자를 본 다음에야 비로소 그 TV가 다시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혼란, 그 시대의 변화 같은 걸 읽지 못하고 과거 일본이 성공했던 그 시대의 경영 스타일, 그 시대의 뭐 판매 스타일, 전략 이런 것들을 답습한 것이 또 기업 입장에서는 또 잘못된 것이었고
정책적으로도 거대한 버블, 그리고 버블의 붕괴, 그리고 저성장으로 들어가는 것, 그때가 하필이면 또 90년대 중반에 96년, 97년 그때가 일본의 그 생산 가능 연령 인구, 또 그때가 피크였고, 네.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이제 90대, 90년대 후반되면 줄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일본 경제를 얼마나 또 약하게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정책 당국도 계속 정책에서도 혼선을 빚은 거예요. 경제가 조금 좋아지면은 금리를 높였는데, 금리를 높이니까 또 막 경제가 어려워지고, 네. 그럼 또 금리를 좀 낮춰보고, 근데 금리를 이번엔 낮췄는데 전혀 기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살아남는 게, 빚 갚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도 이제 그 기업의 투자 같은 것이 반응을 하지 않고요. 또 소비자들도 점점 어려워진다. 그리고 97년부터는 더 이상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97년부터는 실업률도 굉장히 급속도로 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지갑을 닫고, 소비자들도 금리를 낮춘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뭐 투자를, 뭐 집을 산다든가 하지 않고요. 또 버블의 붕괴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집값이 믿었는데, 그 부동산 불패는 믿고 있었는데, 네. 집값이 떨어졌는데, 이 집값이 또 91년부터 2005년까지 도쿄에서는 15년간 계속해서 연달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금리를 낮춘다 하더라도 뭐 집을 산다든가 뭐 할 일이 없었고요.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저성장이 있었다라고 지금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너무 많은 질문거리들이 막 지금 떠오르는데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시대의 변화를 잊지 못했다. 네. 왜 시대의 변화를, 그 전까지는 시대를 선도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70년대, 80년대 가장 네, 네. 압도적인 국가였잖아요. 네. 네. 반대로 미국을 생각한다면은 미국에서 굉장히 강력했던 철강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걸 일본에다 내줬잖아요. 네. 이걸 일본에 내주면서 대신에 미국에서는 사업 재편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새로운 기업이 등장을 했는데, 만약에 미국이 그랬다면 일본도 기존의 기업이 사업 재편을 해서 새로운 그 사업 영역을 찾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업이 일어서든지 해가지고 한국이라든가 그 다른 나라의 다른 기업들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됐는데, 일본은 그 과거의 영광에 그때까지는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가 그 최고다, 넘버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바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대해서도 이제 몇 년 전부터 걱정하면서 늘 얘기하는 것이, 한국도 굉장히 지금 잘 나가잖아요. 네. 뭐 엔터 쪽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고, 그 외에도 뭐 반도체라든가 우리도 그런데, 일본도 그런 자만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정말로 선진국이 됐다, 미국보다 더 낫다. 하지만 그때 일본은, 지금 생각한다면은 그때 일본은 새로운 사업을 찾았어야 하거든요. 네. 이제 미래 먹거리를, 그걸 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이 이제 정말로 미래 먹거리,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 될 때니까 네, 그런 일본의 경험이 한국에 큰 교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넘버원이다. 아, 정말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잘 나간다고 해도 이 잘 나가는 것과 80년대 일본이 잘 나가는 것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거라서 충분히 우리가 넘버원, 왜냐하면 자동차도 넘버원이었고 말씀하셨던 반도체도 넘버원이었고, 그래서 뭐 자산 가격이 정말 미친 듯이 올랐는데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 정책의 미스가 상당히 큰 것 같고요. 자산 가격 폭등하게 된 이 과정에서 물론 미국의 강압적인 그런 프라자합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요거는 조금 이따 한번 다시 여쭤보고, 우리가 넘버원이라는 생각이 혹시 그 자산가격 버블이 오는 과정에서 잉태된 그런 생각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왜냐하면 유키오 교수라고 1940년 체제를 쓰신 분이 했던 얘기가 그때 어떤 근로의 어떤 정신, 그 부지런한 게 미덕,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재테크 우선 뭐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일본 고유의 그 소위 말하는 아름다운 정신을 잃게 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진짜 뭐 어떤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때 깨진 거다, 정신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 자산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한 게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그때 자만했다, 일본이 최고다, 뭐 자만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한국이 계속 추격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조금 그런 어떤 정신적인 면, 일본이 일본의 어떤 정신을 잃어버렸다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동의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또 시대가 흘러서 그때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일본은 또 일본이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 직장이 괴로운 거, 뭐 이런 것들이 일본은 또 병폐다 생각해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네네. 자, 그러면은 사실 눈에 띄는 거는 국제적으로 지금 봤을 때 금융정책 미스가 제일 크지 않았느냐. 금리를 내려서 내렸는데 그걸 쭉 끌고 왔어야 되네. 소위 말하는 지금의 양적 완화가 그때 그냥 한 번에 쫙 이루어졌으면 바로 반등했을 수도 있는데, 기업들도 부채비 부담이 없으니까. 근데 그 조금 괜찮아지다 싶으니까 바로 금리를 올려갖고, 예, 또 투자 의지가 꺾이고 그랬는데, 그거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미스테이크였다. 그러니까 버블이 있었던 그때는 금리를 더 빨리 올려가지고 버블을 그렇게까지 크진 않게 했어야 됐는데 그때는 또 그걸 못했다. 금리를 나중에 올리긴 올렸어요. 미국의 그 하우징 버블하고 똑같아요. 미국에서도 2007년에 서프라임 몰기지 크라이시스 오면서 이제 하우징 버블 꺼졌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보면 이미 그 미국 FRB에서도 금리를 막 올리거든요. 하지만은 나중에 FRB 보고서에서도 그렇게까지 큰 버블이 있었고 그 버블이 꺼지면서 그렇게까지 큰 충격이 있을 거라고는 당시 FRB나 버냉키도 제닛 옐런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미스테이크를 버블 뒤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좀더 빨리 올리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근데 또 생각해 본다면은 미국의 그 하우징 버블도 굉장히 그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서프라임 몰기지라는 것 자체가 그 몰기지를 원래는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까지 몰기를 준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더 이전이니까 일본에서는 더이 금융 산업이 좀 정비가 잘안된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기 대출이라든가 잘못된 대출, 막 대출을 위한 대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총체적인 지금에 와서 그 시대 일본을 본다면은 너무 흥청망청으로 총체적인 난국이었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빨리 올렸어야 됐지만은 금리 이외에도 막그 대출이 넘치고 또 사기 대출도 많고 했기 때문에 금리만 가지고 과연 그때의 버블을 잡을 수 있었을까? 그때 그 어떤 그 환경, 와 이제 일본이 뭐 넘버 원이야. 그리고 막 일본 도쿄를 팔면은 뭐 미국당 전체를 살수 있을라든가 그런 식의 일본 사람들이 환상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는 금리 가지고 잡을 수 있었을까?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은 이게 버블이고 이게 꺼지면 되게 위험하다는 건 전혀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하긴 그전에 그런 데이터 값이나 경험치가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적이 29년 대공황 전 외에는 없으니까 네, 모든 인류가 다 그렇습니다. 까먹었을 때잖아요. 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연구한 미국인 학자들도 좀 일본의 정책 당국에 대해서는 너그럽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일본을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은 우리도 일본의 정책 당국도 그 일본 은행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을 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렇다면 버블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는 정말 그 기업의 투자 의욕도 꺾이고 지금 부채가 너무 많아서 위험한 상태고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양적 완화라든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었지 않나라고 할수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일시적인 경기 후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경제가 좋아지니까 또다시 버블이 발생할까봐 겁을 내가지고 금리를 올리고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적 완화라는 것 처음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99년에 제로금리 정책을 했죠. 기준금리를 제로는 아니지만 거의 제로에 가깝게 하면서 세계 최초로 선진국에서는 제로금리 정책을 했는데 이것조차도 잘안 먹히니까 그때 이제 그 크루그만이 폴 크루그만이 논문을 내가지고 일본에다가
양적 완화라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그 사람이 천재니까요. 그래서 전혀 생각을 못했던 이상한 정책을 들고 와서 양적 완화를 너희는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여튼 사람들이 이제 이 저성장을 계속 10년 동안 경험하면서 디플레이션을 또 목격하게 되니까 아예 이제 소비를 안 하려고 하고 아무리 금리를 제로까지 낮춘다 하더라도 그 투자도 소비도 거기에 반응을 안 하고 우리가 교과서에만 존재했던 유동성 함정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일본에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물가가 오를 때까지 우리는 돈을 계속해서 쏟아붓겠다. 여기에는 한계가 없다 하는 그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크루그만이 얘기를 했고, 처음에는 일본은행에서 이게 왜 이상한 얘기냐. 굉장히 이단의 얘기니까요. 교과서에는 없었던, 전통에는 없었던 그런 거였는데, 계속 일본 경제가 안 좋고 논쟁이 되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도 수긍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해서 세계 최초로 이제 2001년에 양적 완화를 시작하게 됐죠. 예. 아, 이거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을 통해서 들으니까 정말 새로운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저는 걱정이 올라오는데, 한국이 지금 똑같아지네. 일본의 90년, 91년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특별히 우리는 주식법으로는 없습니다만 부동산법으로는 생기기 시작한 거니까. 근데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거든요. 우리 이거 안 비싸다고 생각하고 더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러고 영원할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이 컨셉이, 지금 말씀하신 일본의 90년에서 91년 사이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이 꺼져 나가는데도 아니야 부동산은 괜찮아 하면서 1년 더 버블이 지탱이 되더라고요. 네. 지금 도쿄를 팔아서 미국을 산다는 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얼토당토안하는 생각인데 그때는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죠. 우린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우리도 지금 부동산 전혀 불패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이세요? 네, 그런데 일본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고, 한데 일본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계속 거기에 신경을 썼잖아요. 이거 버블 아닐까? 그래서 조금 또 수그러들었는데 다시 또 많이 올라가고, 버블 아닐까? 했는데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됐는데, 그 와중에서 사람들이 버블을 겁내고 하다 보니까, 일본은 당시 버블 때는 일본 전 국토가 다 올랐어요. 도쿄, 특히 도쿄의 중심구, 거기서도 상업지, 여기가 가장 많이 올랐지만은 그래도 전 국토가 올랐는데, 지금 한국은 그렇진 않죠. 특정 지역에서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특정 지역에서만 오르고 있는 그 자산의 가치, 부동산의 가치, 이것이 한국 경제가 지탱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아파트들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가, 자금이 그만큼 공급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에서, 과거 일본의 버블기는 그 부동산의 밑에는 어마어마한 대출, 그리고 또 뭐 사기 대출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대출도 또 가끔씩 통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이게 과연 한국에서 일부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것이 버블이냐 아니냐 하는 거를 떠나서, 일본을 봤는데 왜 이렇게 한국은 부동산 정책을 현명하게 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권에 따라서 그것도 한 정권에서 자 우리는 이런 부동산 정책이야 하고 꾸준히 하는 게 아니라 핀셋 그 규제라고 하나요? 하면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굉장히 강력한 또 세금을 때려가지고 또 대출 규제를 해서 이걸 막겠다. 그랬는데 또 정권이 바뀌니까 이번에는 그거 다 풀겠다. 그리고 부동산이 막 오르니까 대출 규제하고 막 다시 하겠다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저는 그 한국의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세도 마찬가지고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한번 이제 책을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기 위해서 책을 쓰기 위해서 한 번은 그걸 공부를 해가지고 비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한국이 제가 비교를 할 때만 해도 그때까지는 부동산 세가 그렇게 막 움직이지 않을 때였는데, 그 뒤에 너무 이 세제가 움직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그 한국의 세제 자체를 이해하기가 이해할 만하면 또 바뀌었다 하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안정을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세제 또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안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한국 전반적으로는 부동산이 오르지 않는데 어떤 특정 지역에서 오른다면은 그것은 그 특정 지역이 이제 사치제가 된 것이죠. 뭐 보석처럼. 네. 그래서 그것은 뭐 다른 지역의 부동산과는 다르게 봐야 되는데 지금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는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막 변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막 널뛰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한국이 안정적인 제대로 된 정책을 한다면은 이 부동산 가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잡힐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이제 꺾일 것인가,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교수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저는 좀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1번의 버블기는 버블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호황이라고 느끼고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고 앞으로 우리는 이 흐름들을 영원히 갈 거야. 마치 딱 28년, 29년도 그 미국에서 대공황 오기 전에 우리는 새로운 고원에 왔다. 우리는 그 표현처럼 딱 그 분위기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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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은 올라가는데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이거 버블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는 하면서 올라가는 것과 네, 네. 우리는 열심히 잘해서 세계 경제를 일으키는 주축이 그러니까 이 정도 되고 받을 만해 하고 이건 당연한 거야 하고 느끼는 거는 네, 네. 차원이 많이 다르네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다르네. 그러니까 네. 우리는 과거에 이제 일본과 최근에는 뭐 중국을 봤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있고 네, 저쪽은 네.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 맞습니다. 네, 네. 그 차이가 정말 크다. 네, 네. 근데 이때 대출을 얼마나 썼을까요? 그 규모 같은 거는 제가 지금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또 아마 그 규모 자체는 정확히 얼마다 하는 뭐 통계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거는 제가 데이터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도 일본에서는 이제 가계 대출, 가계 자산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계 자산에서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의 그 비중이라는 것이 있고 또 가계의 그 자산과 또 가계 부채 또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비교해 봤을 때 일본에서는 이제 실물 자산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고 사람들을 이제 그 부동산을 그렇게까지 매달려서 가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금융 자산이 실물 자산보다 더 많아요. 일본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실물 자산이 더 적어요. 가계가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이라는 게 대개는 집이라든가 부동산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금융 자산이 저축이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과거의 버블기의 일본은 실물 자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금융 자산보다. 그리고 또 과거의 그 일본은 전체 그 자산에 비해서 부채가 그 비율이 꽤 자산 높았어요. 대비 부채 비율도 높았고요. 가계들이. 그런데 지금의 한국이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의 비율에서도 그 당시에 버블기의 일본보다도 한국이 더 실물 자산의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금융 자산의 비중이 훨씬 적고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의 가계는 버블기의 일본 사람들보다도 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에 많이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가계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버블기의 일본보다 지금의 한국이 더 높아요. 정말요? 네. 가계 자산 대비 부채도 지금의 한국이 더 높아요. 제가 그 숫자들을 다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은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은 이제 그거는 이미 30년 전의 일이고 35년 전의 일이고 35년이 흐르면서 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졌으니까 그거를 35년 전의 상황하고 일대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역시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이 한국 가계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실물 자산, 금융 자산에 비해서 굉장히 거대한 실물 자산, 자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가계 부채 이건 역시 선진국에서 유례가 없는 걸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과거에 일본의 버블기에 일본이 다른 누가 겪지 못한 것을 이제 그 오랫동안 뭐 몇십 년 동안 보지 못한 것을 일본이 그때 겪고 있으니까 일본이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도 다른 선진국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과도한 가계 부채 그리고 또 실물 자산 위주의 가계 포트폴리오 이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이게 그런데 정말로 위험한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사전적으로 딱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상태 과거에 없었던 어떤 걸 가지면서 이걸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의 버블도 붕괴가 한번 됐고
미국도 그 하우징 버블 때는 네, 그 상태를 그 지금에 와서는 그때가 굉장히 비정상적이었다고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네. 그 당시에는 비정상적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버블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일본이 겪지 못한 정도의 그 가계 부채 이것이 과연 정상인가 이게 위험하지 않은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경고의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서 한국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랜 장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의 주요한 기업들은 국제적으로 역시나 잘 살아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80년대 일본이 정말로 대단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30년을 침체를 했는데 꼿꼿이 살아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경쟁력을 유지할, 물론 이제 규모는 조금 줄은 것 같아요. 80년대 그 강력한 규모에 비해서는. 근데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된 비결이 뭐라고 보실까요? 유지를 했다기보다는 또 많은 기업이 망하기도 했죠. 네. 도시바도 상장 폐지됐고, 산요도 공중분해가 됐고, 샤프도 뭐 대만에 매각이 됐고요. 우리가 아는 기업만 해도 좔도 한때 파산을 한번 했다가 재생을 했었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업도 도요타라든가 소니라든가 히타치라든가 지금 일본에서 시가총액 뭐 탑5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도 중간에 굉장히 파산 위기도 있었어요. 네. 도요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도요타도 이제 그 이익이 마이너스였던 적이 있었고 소니아하고 히타치는 거의 망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있었는데 또 일본의 저력이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도 저는 그런 저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99년부터 일본을 살았는데 99년에 일본은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리고 2000년대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고이즈미 정권 때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양적완화 하면서 경제가 좋아지나 해서 정말 좋아지나 또 좋아지는구나 또 생각을 했었는데 리만 슉 오면서 또 굉장히 나빠졌고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뭐 정책적 혼선도 많고 거기 관해서 굉장히 논쟁도 많았고요. TV를 틀면은 구조조정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거 가지고 막 연예인들까지 그걸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것들도 많았는데 이렇게 힘들게 돼가지고 나중에 소니나 히타치처럼 정말 전설적인 그 일본의 기업들까지도 위험해지는 상태가 되니까 그때 일본이 많이 변하더라고요. 그때 일본이 변하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를 가장 많이 그 말씀을 한국에서는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변했기 때문에 지금 2024년에 와서는 그래도 또 뭔가 일본이 살아난 것처럼 보이고 일본 주가도 좋고 하냐 하는 것인데 우선은 굉장히 일본이 당황을 하고 잘 그 현상을 이해하지 못했고 혼란스러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기업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90년대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 우리의 기술은 대단하다. 기술력이 중요하다. 뭐 한국이 올라와 봐야 뭐 가격으로 경쟁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2010년쯤 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일본 사람들도 알게 되고 특히 기업가들 중에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뭔가 잘못했구나. 그때 그 혁신적인 기업가들이 일본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니의 히라이 가즈오라든가 뭐 히타치의 가무라라든가 예를 들어서 가무라라는 사람은 그 도쿄대를 나오고 히타치에 들어가서 히타치 이제 엘리트로 쭉 자랐고요. 나중에 본사에 임원을 하다가 계열사 사장으로 갔는데 본사에 임원을 하다가 계열사 사장 가면 이제 그 다음에 은퇴 순이에요. 순이지만 히타치가 거의 망할 때가 돼가지고 2008년에 이 가무라가 본사의 사장으로 CEO로 오거든요. CEO로 자기가 요청을 받아가지고 나이 굉장히 많은 나이인데 이미 이제 다른 사람 같으면 자기 동료들은 다 은퇴한 나이에 CEO로 가면서 우선 자기 임기는 일본에서는 4월에 시작하니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자기가 CEO 요청을 받고 그 수락한 다음에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히타치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를 막 공부를 한 거예요. 혼자서? 여러 사람 혼자는 아니겠죠. 자기 이제 자기가 믿을 만한 히타치에서 쭉 자란 사람이니까 눈여겨본 그 후배들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하면서 이제 사장에 4월에 취임을 했잖아요. 사장에 4월에 취임하고 나서는 100일 안에
히타치의 재생 플랜 청사진을 100일 안에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100일 플랜이죠. 이게 우리가 보통 일본은 오너가 없는 기업이라서 굉장히 의사결정 구조가 그러니까 느리고 그렇죠. 그게 또 문제였다. 막 빨리빨리 투자를 해야 되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일본은 그걸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맞는데 하지만 이런 위기가 돼가지고 이런 리더를 세우니까 이 리더가 100일 만에 이 청사진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100일 만에 청사진을 만드는데 그때 굉장히 잘 자리를 잡은 게 이제 그 일본 기업의 사업 재편에서 어떤 교과서처럼 된 것이 경쟁력이 있는 우리가 정말로 투자를 해야 되는 그 부문은 집중적으로 지키지만은 이미 우리가 경쟁력을 잃은 그런 사업들은 일단 다 접는다. 다 접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 사업들을 접어가지고 조금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우리가 투자가들을 설득을 할 수 있어가지고 좀 투자를 받을 수 있고 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 스텝은 지금 돈을 벌고 있지만 흑자를 내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소니의 TV처럼 나중에 도전이 오면은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범용화돼가지고 그 기업만의 어떤 그 경쟁력이 없는 지금은 흑자지만 미래에는 경쟁력을 잃을 것 같이 생각되는 부분 이 부분도 이제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면서 계속해서 그 M&A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집중적으로 키우고 싶은 사업만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히타치는 과거에는 뭐 가전도 했고 발전도 했고 반도체도 했고 했지만은 이것들은 다 잘라내고 나중에 이제 시스템 솔루션 기업으로 IT 기업이죠. 이쪽으로 특화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히타치가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막 스마트 팩토리 하잖아요. 일본도 막 우리가 디지털 굉장히 뒤쳐져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일본에서 디지털이 뒤쳐진 일본에서 공장을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장이 크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공장들이 있는데 이 공장들이 다 디지털에서 굉장히 뒤쳐져 있다. 그럼 이 공장들에게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회사라는 것은 굉장히 수요가 많죠. 히타치가 이쪽으로 그 매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히타치가 이미 자기들이 공장이 있었고 자기들의 공장을 그 지금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지만 그 당시엔 그런 말은 없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디지털라이즈하고 하는 것들의 경험들이 쌓인 게 있었기 때문에 히타치가 또 철도 사업을 하면서 철도 시스템을 운영을 할 경험이 있거든요. 이 경험들을 살려가지고 이쪽은 일본에서도 경쟁자가 없고 수요가 있지만은 아직 뭐 한국이나 중국 기업을 봐도 이 솔루션 쪽으로 시스템 쪽으로 특화돼서 여기서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성공을 한다면은 당분간 다른 기업이 얼마 동안은 따라오지 못한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히타치는 이제 솔루션 기업으로 바뀐 것이고요. 그 뒤에 뭐 과거의 기록을 계속 갱신하면서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소니 같은 경우는 2012년 3월 결산에서 배당을 주지 못할 정도로 소니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소니는 히라이 가즈오가 CEO가 됐는데요. 이 사람도 비슷해요. 이 사람도 소니가 계속 뭐 TV도 적자를 내고 그 당시는 뭐 컴퓨터도 적자를 내고 있었고 굉장히 소니가 안 좋은데 왜 소니가 계속 이럴까? 뭐 이렇게 안 좋은 상태를 있을까 하는 거에서 내부의 의견을 이제 CEO가 됐으니까 내부에서 TV의 얘기, 뭐 컴퓨터의 얘기 이런 얘기를 다 들으면서 어디를 우리가 잘라내야 할 것인지 어디를 지켜야 될 것인지 이거를 토의를 또 하지만은 내부는 내부 정치란 게 있잖아요. 쭉 컴퓨터에서 커온 사람은 막 컴퓨터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또 외부 전문가들 얘기까지 듣고 또 투자가들한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중할 때 당신은 우리 회사한테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느냐 하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히라이 가즈오가 강조한 것은 다른 의견을 내가 경청한다. 내가 내 마음에 지금 이 CEO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를 읽어내려고 하지 말고 당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한테 달라. 하지만은 나는 외부 투자가들의 또 외부 전문가들 얘기도 다 듣겠다. 우리 다 함께 이제 같이 듣자. 들어가지고 결국에 어디를 잘라내고 어디를 지킬 것인가는 이제 CEO인 내가 결정한다. 리더는 내가.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나한테 뭐 여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아니면 저기는 버려야 됩니다 라는 조언을 했는데 그 조언대로 했다가 나중에 소니가 잘못돼도
조언을 해준 사내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네네. 모든 책임은 내 것이다 하고 그 뒤에 이제 TV는 프리미엄 라인만 남기고 다 없앤다. 네. 프리미엄 라인은 우리가 여전히 경쟁적이 있고 또 우리가 엔터테인먼트를 지향하니까 음향과 무비 같은 걸 지향을 하니까 네, TV에 프리미엄 라인은 남긴다. 그리고 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는 이제 이 컴퓨터도 정말 소니의 옛날 워크맨처럼 네. 바이오라는 브랜드가 정말 대단했는데 유명했죠. 네, 네. 네. 그런데 그 레거시를 이제 버리는 거죠. 이걸 없앤다. 그리고 또 리튬이온 배터리 소니가 세계 최초로 그 개발해서 네. 양산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이거 없으면 전기차가 돌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파나소닉에 매각을 하고 이것도 이제 없앤다 하면서 소니가 그때 나눈 거예요. 그 사업 부문을. 그래서 성장성은 좀 적지만 그래도 돈은 나오는 네, 파이낸스 쪽 이쪽은 지킨다. 그리고 또 돈은 조금 안 나오더라도 미래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 모바일 네. 이것은 이제 또 지킨다. 그런데 지금 돈도 잘 나오면서 미래도 보이는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가 뮤직, 소니 뮤직, 또 소니 픽처스, 또 그 이미지 센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킨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업 재편을 했는데 굉장히 반발이 많죠. 네. 한국 같으면은 그 소위 말하는 오너라는 대주주가 있지만 대주주가 이런 사업 재편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TV 부분을 잘라내면은 거기 있는 인원들은 재배치가 되거나 그렇죠. 재배치도 안 되는 인원들은 혹은 재배치를 거부한 인원들은 이제 해고가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CEO인데 이사회가 임명한 CEO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한 파워가 없죠. 네. 그리고 그때 일본은 층층시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CEO가 된다 하더라도 전임 CEO가 회장으로서 이사회 의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선배들이 포진해 있죠. 아. 그런데 또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또 좀 있어요. 네. 네. 이 선배들을 다 그 이 새로운 CEO는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 선배들을 설득하면서 이제 사업 재편 같은 걸 하게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 안 먹힌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안 돼가지고 일본 기업들에게서 안 좋았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히라이 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있었던 하워드라는 CEO가 이 히라이 가족한테 그 CEO를 물려주면서 이 사람이 이사회 의장으로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히라이 가족은 자기한테 항의하기 위해서 오는 소니의 선배들, 대선배들 이 사람들을 안 만났대요. 아예 안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업 재편을 강력하게 휘둘렀고 히라이 가즈오나 그 가와무라나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막 일본 제철도 그렇고 사업 재편이 많이 있었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아픔을 동반한 기업, 아픔을 겁냈기 때문에 잘라낼 걸 잘라내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과거에 뭐 수백 명 해고하고 끝날 거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수천 명을 해고해야 된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는 우리 구성원 전체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아프지만은 잘라낼 부분 잘라내겠다 하고 그걸 과감하게 추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업 재편을 하면서 하지만 또 지금 말씀드렸듯이 소니가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잘 나간다. 뭐 이미지 센서 잘 나간다. 이렇게 해도 이미지 센서도 삼성에서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소니가 또 그 다음은 뭔가 해가지고 로봇을 또 사업을 다시 시작을 했고요. 그 로봇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미지 센서가 자기는 굉장히 좋으니까 로봇을 만들기 유리하죠. 근데 그 로봇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율주행차 도전하고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인공위성, 이미지 센서 같은 게 굉장히 좋으니까 그 영상 카메라, 카메라도 소니가 굉장히 좋잖아요. 이걸 가지고 인공위성, 또 소프트웨어도 소니가 굉장히 좋으니까 인공위성도 쏘지만은 개인 소비자가 고객이 앱을 통해서 인공위성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찍고 있는 그런 서비스라든가 해서 우주 쪽으로 이렇게 지금도 네, 끊임없이 그 망할 뻔했던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이라든가 혹은 뭐 브라질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마찬가지죠. 전 세계 어떤 기업인가가 우리의 영역을 언젠가는 침범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달아날 자세를 한다 해서 그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일본 경제를 보면 최근 GDP 성장률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뭐 도쿄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좀 차이가 있고 물가도 도쿄 지역과 아닌 지역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목표했던 2% 이상의 물가 상승률 계속 나오고 있고 GDP 성장률도 지난 분기는 좀 꺾였다가 이번 분기는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거 그런 거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일본의 장기 침체가 끝났느냐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환이 어떻게 될 거냐 뭐 등등등 또 네,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뒤에 딸려 있지만
1번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일단은 터널을 벗어났죠. 네. 그런데 일본은 이제 2004, 5년, 6년 그때 터널을 벗어났는데 또 터널을 벗어났다고 선언도 했는데 다시 리만 쇼크하면서 터널에 들어갔다가 네. 또 2013년부터 아베노믹스 시작하면서 뭐 5, 6, 7년 그때 8년 굉장히 좋으니까 네. 그때 또 터널을 벗어났으니까요. 이 장기 저성장이라든가 그 침체라는 것이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된 게 아니라 일본이 좋아질 때도 거기에서 침체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고 다시 빠져 들어갔고 다시 벗어난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시 또 한번 침체에 빠졌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나온 것이죠. 네. 저는 지금의 일본은 이제 어쨌든 침체라는 또 장기 저성장이라는 터널에서 지금은 빠져나왔는데 네. 지금 빠져나온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반복될 수는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본 기업의 엔저화하고 저금리 또 양적완화는 분명히 도움이 됐거든요. 네. 근데 미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또 미국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네. 강력하게 대두가 되고 반면에 일본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상승률 2%가 드디어 됐고 네. 또 더 이상 일본은행이 국채를 사기에는 너무나 지금 많이 사놨기 때문에 이것도 언젠가는 끝내야 되니까 지금이 끝내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죠. 네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도 끝냈고 네, 장기 그 금리도 이제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1% 뭐 0%에서 1% 사실 1%포인트니까 별거 아니지만 이게 일본에서는 되게 엄청나죠. 두 배 올리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아마 조금이라도 더 올려야 될 거예요. 네. 근데 미국의 금리라는 것은 뭐 한 5% 가까이 장기 금리가 되고 일본은 거의 0% 0.5%에서 만약에 미국이 낮춘다면은 그동안은 네. 미국이 낮출 기미를 전혀 안 보이니까 일본이 찔끔찔끔 올려봐야 이 금리 차가 여전히 유지된다. 네. 그래서 N이 약세였는데 일본보다도 미국에서 경기가 안 좋고 미국의 금리가 이제 대폭 인하될 수도 있다라는 네. 게 나오니까 그런 금리 차가 일본은 조금씩 올리니까 축소되는 거잖아요. 그런 전망이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160 정도까지 갔던 네. 것이 140대로 네. 또 순식간에 네. 옮겨버렸으니까 이 N화 금리 차가 더 축소가 되고 N화가 조금 더 절상이 된다면은 일본 기업의 그 이익도 좀 훼손을 받을 것이고요. 수출 기업들은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일본은 해외 생산, 해외 판매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해외에서 나오는 그 수익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 해외 통화로 나오는 네네. 수익이. 이것들이 이제 엔화가 약세여야 크게 잡히는데 장부에 엔화가 강세가 되면은 줄어드니까 일본 기업들 스스로가 2024년 3월 결산 때 자기네가 발표했던 그 막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2025년 3월 발표에서는 그만큼은 안 될 것이다 라고 기업들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일본 경기가 수그러들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번 엔화 약세로 인해서 조금 부스팅 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엔화 약세 때문에 참 일본을 많이 가게 됐어요. 웬만한 사람은 한 번 이상 다 갔다 온 것 같은데 갔다 오면서 느끼는 게 옛날 우리가 느꼈던 일본이 아니구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일본인들도 자기네 소득 수준이 갑자기 이 엔화 약세로 인해서 많이 줄어든 그런 효과가 나게 되니까 겉으로 보는 거하고 내부적으로는 또 전혀 상황이 다를 것 같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본인들은 어떻게 느낄지. 네. 네. 지금 제가 일본 기업들을 이제 재편을 했고 그래서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고 네. 실적이 좋아지니까 거기 따라서 주가가 그런데 이제 실적과 주가는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데요. 네. 이 똑같이 움직이지만 최근에는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올라가긴 했지만은 과거에 비한다면은 실적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주가가 더 가파르게 올랐어요. 이게 이제 버블인지 아니면 일본에서 소위 말하는 주주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펴서인지 그건 또 사후적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기업이 이렇게 좋아지니까 이제 고용도 굉장히 좋고요. 또 임금도 그동안은 너무 97년이 임금이 가장 높았고요. 2022년까지는 제가 2023년 데이터는 못 봤는데 2022년까지는 97년만큼도 임금이 안 됐어요. 평균 임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아이들은 대졸 그 초임이 자기 엄마 아빠가 받던 대졸 초임을 이제 그러네요. 받는 거예요. 하기야 맞아. 그 갔을 때 그 최저 그 뭐야 그 로손에 갔는데 벽에 붙어 있더라고요. 얼마. 근데 그때가 벌써 3년 전인가 했는데 우리나라보다 시간당 임금이 적었어요. 네. 그 충격 많이 받았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대기업과 한국의 대기업을 비교한다 하더라도 대기업 중에서 좀 많이 주는 데도 있지만은 그냥 뭐 평범한 대기업을 한다면은 한국의 한 60%밖에 대졸 초임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죠. 네. 하지만 실적이 좋다 보니까 고용도 굉장히 좋고 하니까 대기업들이 지난 2, 3년간 임금을 많이 올리긴 했어요. 네. 하지만은 일본도 대기업의 비중이 한 20에서 25%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중기업, 소기업, 자영업 이렇게 갈수록 실적이 개선되는 게 훨씬 더 무뎌요. 네. 지금 일본의 경제가 좋은 것은 대기업 위주, 대기업이 이제 하드캐리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본 사람 전체를 보면은 임금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막 듣는 이번에 경단련 소속 그 기업들은 막 5.6% 올린다 뭐 하는 것들은 이제 대기업 위주고 그렇지 않으니까 오히려 실질 임금은 하락을 한 거예요. 2년 연속. 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그 임금을 상승시키는 게 굉장히 큰 이제 화두고 이슈예요. 네네.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노사정이 전부 다 임금을 올리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제가 일본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99년에 제가 일본에 교수로 갔을 때는 그때 제 친구들 한국에서 있던 그 교수하는 애들 월급에 연봉에 거의 두 배였어요. 아, 우리 박 교수님 연봉이. 네. 네. 그때는 또 일본 엔화가 그렇죠. 뭐 80엔까지도 네. 했었으니. 네. 네. 제가 있을 때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국 원화가 워낙 약할 때라서 처음에 갔을 때 99년에 그랬는데 지금은 한국도 이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굉장히 많은 섹터 중에서 교수들 월급이 굉장히 안 오른 그렇죠. 섹터거든요. 안 올랐죠. 다른 부분에 비해서 전혀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과거 두 배였던 제 연봉은 지금 한국 교수님들하고 비슷할 텐데 네, 네. 더구나 N이 약해지면은 그것보다도 더 낮아지는 거예요. 네, 네. N이 워낙 약하니까 네, 한국에 와도 한국 모든 게 비싸 보이고 과거에는 반대였잖아요. 제가 일본에 처음에 갔을 때는 일본에서 뭘 사는 이 옷이라든가 질도 좋고 예쁘고 뭐 한국 옷들이 훨씬 좋은데 훨씬 싸니까 네. 방학 때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쇼핑을 갔는데 지금은 한국에 오면 아무것도 못 사고 일본에 가서 사야 돼요. 아내한테는 와 막 일본이 더 싸네 막 여기서 못 사겠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부유하지 못한 네. 굉장히 부유한 국민에서 지금 부유하지 못한 이게 있으니까 또 그런 불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도 압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2% 되는 건 드디어 디플레이션을 벗어난 거니까 좋은 것인데 하지만은 명목 임금이 이거보단 더 올라가야 일본 전체가 올라가서 실질 임금도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막 이게 아직 안 되고 있다. 네. 올해 이제 월별로 하면은 지금 실질 임금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 되느냐 이걸 보고 있고 또 엔화가 너무 약하니까 그 외국인들은 일본에 와가지고 쇼핑하고 하는데 정작 일본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고급 스시집 이런 거 값을 다 올려놓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엔화가 과연 어디가 적절한가 네, 지금 160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는데 지금 140엔대인데 이것도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엔화가 좀 더 한 130엔대까지는 가야 되는 것인지 네. 근데 이제는 일본 경제가 이만큼 약하다는 것을 전 세계도 이해를 하고 일본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과거는 전 세계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엔화를 안전자산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걸 늘 신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신화다 그런데 막 엔화가 말씀하신 것처럼 막 1달러당 80엔 심지어 막 70만 6엔 이렇게까지도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시절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엔화가 강세가 되더라도 일단은 일본의 학자들은 130엔대까지 가는 게 엔화 강세의 이제 최고일 것이다. 네, 맥스다. 그러니까 구조가 바뀌었다. 100, 뭐 120, 110 이렇게 간다는 것은 다시 130, 140엔에서 일본 경제가 더 강해지면은 그 뒤에 좀 더 있다가 뭐 다시 또 120 이렇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140, 130 정도가 뭐 일본 엔화가 갈 수 있는 최고 엔고가 아닐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일본 국민들은 너무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른 게 이 부분이 정말 다른 것 같은데 위에서 뭐를 하면 속으로만 불만이 있지 겉으로는 전혀 드러내지 않고 매우 순종적인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한국은 뭐 난리 나죠. 뭐 막 이거 못 이거는 못 참겠네. 뭐 이렇게 되는데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그런 것 같고 또 윗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그게 이제 번체제 오래돼서 그 체제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이건 거의 전통 같거든요. 아니 웬만하면 이 정도면 우리 같으면은 이게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니들만 먹고 살아? 우리는 어떻게 알아? 이럴 것 같은데 참 잠잠하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그런 사회 심리적인 거는 제가 항상 궁금하면서도 네. 저도 모르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와사다나 게이오 그 초등학교를 들어오면은 대학까지 쭉 가거든요. 네.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네. 한국에서 상상이나 할 수 있나요? 네. 연대가 부속 예를 들어서 연고대가 부속 초등학교, 네. 중학교, 고등학교 만들면은 네. 이제 그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뭐 연대까지 쭉 들어간다 네. 하면은 그거를 사람들이 과연 용납을 하겠나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죠. 그게 되잖아요. 네. 그게 왜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될까 하는 거를 제가 잘 이해를 사실 못 하겠어요. 저도 그쪽 뭐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런 면이 하나 있고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도 성적이 발표되는 날, 특히 미국에 있는 교수님들은 그 얘기를 네. 많이 하세요. 성적 발표하는 날 막 이메일이 빠바박 온다고 학생들이 제 성적이 이상해요. 뭐 다시 한번 봐주세요. 뭐 제가 왜 B예요. 막 왜 A가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이메일이 온대요. 근데 일본에서? 아니 미국에서. 미국에서. 네, 네, 그러겠죠. 네. 네. 근데 이제 한국은 미국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도 많이 학생들이 네. 성적 문의하고 네.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또 거기서 더 나아서 일본은 전혀 그런 게 안 할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상하면은 꼭 이메일 해라. 교수가 실수하도 있으니까 내가 한번 체크한다 하는데 일본 학생은 제가 와사다 대학에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일본 학생한테서 그런 메일을 받은 건 딱 한 번이었어요. 자기 여자친구를 자기가 가르쳐줬는데 여자친구는 B가 나왔는데 자기는 F가 나왔다. 너무 이상하다. 제가 그때는 정말 실수를 해가지고 앞 학생 그 답안지에 얘 답안지가 붙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얘 중간고사 성적만 가지고 기말을 내가 치지 않은 걸로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쳐졌고 딱 한 번이었어요. 가끔씩 이메일 오는 거는 전부 한국 학생 아니면 중국 유학생이에요. 일본 학생들 안 그래요. 저도 참 그게 신기하고요. 그거는 이제 한쪽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불만이 많이 있지만 약간 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막 하는 것은 근데 일본에서는 주거하고 고용하고 노후는 한국보다 안정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주거는 뭐 확실히 우리보다 안정이 돼 있고요. 또 고용도 뭐 확실하죠. 안정돼 있고 노후도 일단 그쪽은 국민연금을 연금이 2005년 시점으로 그때 개혁을 했을 때 그 시점에서 100년 뒤에 고갈되도록 그렇게 이제 개혁을 했거든요. 네. 네. 지금 우리는 지금 개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고갈 시점이 뭐 100년 이렇게가 아니라 지금 뭐 30년, 40년에서 네. 뭐 40년, 50년 정도 네. 늘리는 그거니까 우리보다는 그쪽도 노후가 되게 불안해요. 연금도 충분하지 못하고 예. 하지만 우리보다는 좀 더 안정돼 있기 때문에 저는 살면서 내 직장이 있다는 거 내가 이 직장을 나간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또 일자리가 있다 나는 뭐 실직자는 되지 않는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사람들을 굉장히 편하게 한다는 것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국에서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사실 작년에 자전거 타러 제가 작년에 벳부를 갔다가 아주 오래된 낡은 호텔에 묵었어요. 네.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네. 호텔 비용에 비해서 이런 사람이 너무 많고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필요가 있어? 그래서 어떤 느낌 받았냐면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데 아주 임금이 낮기 때문에 네, 사람이 네. 참 많잖아요. 네,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전부 기계화 아닙니까? 네, 네,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골프장 가면 캐디 한 명 무려 5명까지도 커버리지를 하는 뭐 그런 문화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인원이 많지? 신기하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감당하지? 근데 그 말씀 들어보니까 임금 수준이 낮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 구조가 사람을 많이 써야지 그게 옳다라는 어떤 그거를 깔아놨기 때문에 고용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어떤 사회 구조나 네. 의식이 그렇게 형성됐기 때문인가? 그런 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97년부터 기업이 많이 망하면서 네. 굉장히 그 고용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취업 빙하기라든가 뭐 히키꼬모리라든가 뭐 캥거루족이라든가 파라사이트라든가 네. 전부 일본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네, 네, 네. 일본에서 이제 아이들이 부모한테 얹혀 살거나 네, 네. 아니면 취업이 안 돼가지고 뭐 취업 빙하기라든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아예 또 애들이 안 나가고 히키꼬모리가 된다든가 네, 네. 그 시기가 일본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일본에서도 막 청년 실업 어떻게 할 것인가 논문도 많이 나오고 네. 정책 보고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그랬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런 시절들을 겪으면서 일본 사람들도 고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워낙이 일본이 이제 뭐 공동체를 좀 이것도 장단점이 있지만 공동체를 너무 중시하다 보면은 개인의 권리나 자유가 억압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보다는 좀 더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는데다가 한국보다도 더 중시한다고요? 공동체를? 네네네. 공동체를 더 중시해요.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제 보편 무슨 보편 명사처럼 쓰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 미국에서는 our country, 우리나라란 말을 못 들어봤어요. 네. 한국은 우리나라라고 하죠. 네. 그 일본도 똑같이 우리나라란 표현이 있어요. 제가 와세다 안에서 이제 제 클래스에서 무슨 이벤트 같은 걸 하잖아요. 아니면 뭐 our class activity 같은 거 뭐 한다 할 것 같으면은 한국 학생들은 잘 이런저런 핑계 대고 잘 안 와요. 안 와요. 네. 참석을 안 해요. 네. 제가 이건 중요한 거니까 이건 꼭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중요한 시험이 있다든가 네. 뭐가 있다든가 그거를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도 그냥 오는 건 일본 애들이. 네, 그래서 공동체를 좀 더 중요시하는 그런 전통이라는 것은 있고요.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요. 그런데 또 고용이 불안하게 되면서 사회 전체가 불안해지고 네. 또 고용이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내가 실직이 될 위험이 있다. 근데 실직이 되면은 그 다음에 재취업이 어렵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소비가 위축이 되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고용의 불안이 일본 경제에 되게 안 좋다. 이런 논문도 나오고요. 하면서 이 고용을 안정화시켜야 된다. 일본의 노동조합도 임금 인상이나 이런 거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용의 안정. 그러니까 그 소니에서 그 또 히타치에서 사업 재편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을 초창기에는 해고를 시켰다고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해고를 시킬 때 최소한으로 해고시키는 게 경영자 입장에서도 지향하는 것이고요. 또 노동자 입장에서도 그걸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고를 시켜야 되면은 지금 미국 같으면은 1,000명 해고시킬 거를 네. 여긴 일본이니까 만약에 500명 해고를 네. 시킨다. 그럼 미국에 비해서 500명 인원을 더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미국 회사에 비해서 막 그만큼 영업 이익률이 더 확 높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더 낮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적은 그 수익을 가지고 더 많은 인원이 나눠가야 되니까 임금이 줄어들어요? 네,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것도 다 오케이 받아들이고.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 나라는 임금이 아니라 고용을 선택한 나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맞다는 그 확신한 것이 그 한국의 민주노총 그 한국 노총처럼 네. 그 거대 노총이 일본에 있는데 네. 그 노총의 이제 위원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일본이 임금이 이렇게 낮은 것은 노동조합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당신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왜 임금 인상을 더 진작에 확실하게 요구를 하지 못했느냐 했을 때 그 위원장도 동료들이 해고돼 나가는 그 세상에서 네. 고용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지, 해고되지 예. 않는 것이 더 중요했지, 임금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우선은 고용을 지켜야 됐다 했고, 또 일본의 CEO들은 대부분 이제 평사원에서 쭉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 밑에 직원이 자기의 부하고 직원이기도 하지만 또 후배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들을 잘라낸다는 것은 굉장히 이 사람들도 부담인 예.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본의 기업 문화를 만들었지만은 미국과는 다른 그런 문화를 만들었는데 동시에 고용이 안정되기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고용이 안정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일본 사회를 굉장히 또 안정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이 낮고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가끔 일본에 와가지고 여기 동남아 아니에요? 하는 분도 계세요. 네. 너무 이제 많이 네. 일을 한다고. 네. 많이 여행을 다니시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이야기 많이 저도 들어요. 그 일본에 와가지고 거리에서 그 정비 작업 같은 거를 그 보수 공사 같은 거를 할 때 보면은 꼭 누군가가 한 명이 어떨 땐 두 명이 행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험하니까 오지 마세요. 한국 같으면은 그냥 펜스만 쳐놓고 마는데 거기는 펜스를 친 다음에 이쪽에 한 사람 저쪽에 한 사람이 행인들에게 죄송합니다 저쪽으로 가세요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네, 한국보다. 네, 네, 네. 근데 사실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더 많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임금이 낮은 대신에 이 사람들은 좀 더 많이 고용하는 것이고 또 노동시간이 한국보다 훨씬 짧고 또 노동 강도가 훨씬 약해요. 이 운동을 계속했어요. 일본에서는. 아, 일부러. 일하는 방식의 개혁이라고 해가지고 직장을 힘들고 막 과거의 일본은 막 직장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 이지매가 있고 막 이런
사회였는데 이제 좀 직장을 우리가 그 결국에는 모든 일본인이 직장에 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직장을 좀 편한 곳을 만들자 하는 운동을 계속 일본에서 캠페인을 계속 했었고요. 그래서 노동 강도도 약하고 노동 시간도 짧고 또 그 대신에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데리고 있고 하니까 임금은 대신에 되게 낮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거 듣고 보니까 일본의 리더십들은 조직의 고용과 이게 먹여 살려고 이 공동체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강하게 하는 왜냐면 그 문화를 보면 정말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우리는 무조건 밑에서부터 소리가 올라가요. 네네. 바텀업이에요 무조건. 네네네. 일본 같은 경우는 전부 탑다운인 거예요. 네네네. 위에서 바꾸지 않으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회 네네네. 이렇게 옆에서 보면 느껴지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리더십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역으로의 로얄티? 네네.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사회고 그렇게 못하면 비난받는 사회고 당연히 리더십이 되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리더십이 그러니 말을 잘 듣겠다. 이게 구조화된 사회? 네. 그게 사업 재편이 잘 된 회사에서는 말씀하신 그게 된 것이고요. 네. 또 사업 재편이 잘 안 됐고 굉장히 힘들어진 회사들은 그게 잘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하고 조직원 사이에 불신이 있고 소통이 안 된 회사들은 이제 안 됐고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리더들이 이제 일본에서 등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새로운 리더들은 이제 소통도 하고 네, 그 조직원을 지켜야 된다. 또 조직원을 이해시킨다. 그러니까 확실한 성사진을 제공한 다음에 그 조직의 컨센서스를 얻는 네, 그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그런 어떤 공동체 의식 이것들은 일본이 좀 더 강하게 있습니다. 재밌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향후에 오셔서 또 일본 경제하고 일본의 구조하고 이렇게 엮어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걸 배웠고 그동안에 일본 공부 저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또 다른 한 축이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와세다대의 국제학술원 교수인 박상균 교수님과 함께 현재 그 일본이 과거 그 장기 침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헤쳐나오고 있으며 그 구조가 어떻게 해서 현재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현재 일본의 조직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매우 매우 그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박상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